이거는 모딩이 있거든요? 모딩이 있는데 기병 전력을 한번 공격해본다 좀 줄여본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개길 수 있으면 개기면 좋고, 근데 아마 개기지 못할 거예요. 개길 수가 없는 지형이네. 안 하고 싶은데 뭐 어쩌겠어요. 기병 새끼들이 창병한테 왜 이렇게 잘 버텨? 장병이 자기 역할을 거의 못했네요. 잘하셨네요. 제가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근데 얘들은 또 그 와중에 차트를 못 치네. 기병이 있어야 되죠, 그죠? 뭔가 기병이 있어야 한번 개게 볼만한 거지, 그지? 기병 없으면은 수동 전투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병만 있으면은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버티다가 전멸당하나 그러고, 기병이 아무데 섞여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비약적으로 느는 것 같더라고요.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로드에서 약탈하거나 아니면 그거 할게요. 그 파괴할게요. 승리 조건 때문에.
이게 지금 봅시다. 20개 중에 5개 그죠? 만약에 이걸 약탈하면 이게 올라갈까? 저번에 이거 약탈하면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 올라가지? 파괴야 올라가네. 제 분명 약탈이나 파괴로 되어 있는데 파괴해야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죠, 그죠? 저 숫자가 채워져야지. 엔딩이 뜹니다. 저 못 채우면 괜히 게임하고 엔딩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게임만 시커나. 얘들은 시대 칠 것 같은데. 자, 시대 하나 넣어주고 얘들은 아테나이 쪽으로 합니다. 여기 반란이 어딘가서 터질 건데. 나초. 제가 먹는 거 아닙니다. 자, 나이소스 먹고요. 이번 때 반란이 터지지는 않겠네요, 그죠? 터지진 않겠어요. 자, 여기 회복하고 피스쿨엔 요관 올려줍니다. 자, 턴 넘깁니다. 반란 지금 자르미지게 투사에 터졌죠? 저거는 저한텐 좋은 겁니다. 시부랄, 근데 반란을 자기들 진압해버렸네. 저 피스쿨에 요거 잡고요.
버서님 그 뭐야 아틀란 안 해보셨어요? 네 저번에 한번 여쭌 적 있나? 자 싫으면 먹습니다. 저희들은 그린앱으로 You march. Your feet bleed. You march again. You have further orders. Ready for orders. 지나고요. Oh, battle. 아, 팔미란 여기에 거점이 남아 있었구나. Every single messenger who shuffles over my doorstep. Be welcome. Let us talk and roam. Gods of the afterlife, spare my ass. 그 왜 안 망하나 싶었는데. Why do you trouble my digestion today?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킨 같은 거 안 보기 때문에. 아틸라 해보셨어요? In time, two things. 쟤는 파라이토니온 쪽으로 남진하죠. 자, 베소스에 들어가고 안 해보셨다고요? 아틸라 한번 해보시죠. 왜? 아틸라가 훨씬 나을 텐데 로마토보다. 아 로마 2만 했어. 그래요? 그러면 로마 2 말고 다른 토탈원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한번 해보시지. 자, 얘들 이렇게 배치해 놓읍시다. 아, 로마 2로 입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죠. 왜? 다른 토탈어도 좋은데. 아틸라 같은 게 내가 얘기하지만 이제 로마 2보다 훨씬 낫거든 사실. 아. 자, 턴옹입니다. 아틀라 한번 해보세요. 아틀라. 아틀라가 아마 잘 맞으실 텐데. 뭐냐 이 씨발. 이거는 못 이깁니다. 그 질질 끌라 그러면 끌 수 있는데 좀 족같잖아요. 한 부대 때문에 아무리 주둔군이 비어 있어도 그렇지 저거에 지냐 저거를. 아니 아틸라를 하세요 정말로. 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틀라가 로마 2보다 좋으니까, 나으니까 그렇지. 모든 면에서 아틀라보다 로마가 못합니다. 게임하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게임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이제 실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아, 장군이 없네. 그냥 넘기죠. 넘기고. 아, 아니다. 잠깐만 이러지 말고요. 그냥 그 얘들하고 휴전을 해버리죠. 임시로. 그럼 되지. 괜히 20분 개기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러려고 하면 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쟤들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니요, 최후의 로마인은 쓰레기고요. 그 게임 보는 안목이 되게 없으신 것 같은데, 최후의 로마인이 아틀라 캠페인 중에 개쓰레기인데 왜 그걸 굳이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로마 투어 맨날 하신 거 보면 그것도 이제 그렇고. 아무튼 그 서로만은 할 만할 거고요. 최후의 로마인은 캠페인 자체를 좀 되게 대충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모드 수준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별로 그 캠페인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아틀라 메인 캠페인 하시면 아마 재밌게 하실 겁니다. 메인 캠페인 뭐 로마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간에 아마 그 실력이 되시니까 마이너 백션도 해볼만 하실 거고. 자, 로마 망했고요. 달라는 트리몬 튜움에 터졌습니다. 한턴 수입은 1500까지 내려갔고요. 이 개새끼들 이거 뭐하냐 이거? 씨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개싹 넘은 새끼들이. 짜증나게.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씨. 쟤는 아테나이로 일단 갑니다. 아까도 계속 진짜 계속 간보고 있어 개새끼들. 짜증나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 재밌을 거예요. 네, 추천드려요. 그 주둔군이 만약에 충분히 있으면은 주둔군 잡을 텐데, 이 캠페인이 주둔군이 얼마 없잖아. 그래서 그래요. 못 잡아. 좀 짜증나네. 아무튼 불이 멸망시켰고. 어디 십세들이 그 사람한테 간을 보고 있어. AI 새끼가. 자, 자르미지의 투사로 복진합니다. 트리몬 튬에 반란이 터졌습니다. 게르만 부족 연합 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뭘 했길래 이렇게 컸을까? 코드족하고 이제 마르코만니하고 합친 놈들 같은데. 쟤네 해산해 버리고요.
자, 턴 넘깁니다. 좀 캠페인이 좀 짜증나네요. 수입이 얼마 없어서. 전령소 그 뭐 그 건물. 자, 제노비아가 로두스 공격해 왔어요. 육군입니다, 육군. 자, 기병들은 또 빙신같이 내려서 시작을 하고요. 어? 로도스의 거상. 이 친구들은 충각이 됩니다. 충각이 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이죠. 딱 프락토이네 씨발. 수장이 안 돼요. 기병이 다 내려서 하잖아요. 전투에 내려서 참여하잖아. 로마투가 상륙전이라도 빙신도 아니고 이미 지금 내려 있는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는 퇴각하는 하나가 그래도 하나 날렸습니다. 오, 좋아요. 상륙하는 친구들은 다 잡은 상태고.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이제 요만 잡으면 됩니다. 카트프리 잡겠네. The enemy general is dead. 자, 제노비아 뒤졌고. 아니 말이 있다니까. 기병이 상륙하잖아요. 상륙하는 전투에서도 기병은 어떤 빙신세기가 패치를 해가지고 배 타고 등장을 안 하고 땅에서 내려서 시작을 해요. 공성모기하고 똘개지 새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게임을. 내가 로마2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왜 맨날 씨발 내가 욕을 하겠어요. 빙신같으니까 욕을 하지. 자기들 따내면 이제 상륙하게 되면, 상륙하는 전투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병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일종의 살린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기병이 보병도 배 타고 상륙하는데 어떻게 씨발 기병이 먼저 배에서 내려서 상륙 그 할 수 있냐고. 나무미님 안녕하세요. 게임 보는 눈이 졸라 없으시네요. 나무미님 졸라 없으시네요. 주식 투자도 아마. 아, 죄송합니다. 자, 주식 투자 내가 좀 심했다. 자, 파라이토니 오네. 아이, 짜증나, 씨발. 그래, 당연하지. 당연히 다 같이 내려야지. 그러니까 기병은 예를 들면 상륙하는 전투에서는 기병으로서의 전략이 전술성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잖아. 상륙인데 시부랄. 아니면 배에다가 말 타고 있든지. 근데 짜증납니다. 저 졸라 싫어합니다. 그
그 오서님의 말은 반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테나이 치고요. 테트릭 코스입니다. 갈리아 제국을 세우셨던 이제 불세출의 영웅이죠. 제노비아 사망 처리 안 됐네. 그러니까 그 부상 처리가 안 됐네. We fight for you, my lord. Leave none alive. 아까 직접 전투로 부상이 됐다고 떴으면은 부상 처리가 돼야지 맞는 건데. 요게 효과가 노예 제국, 노예 불만이 마이너스 100%죠. 노예 불만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거든. 되게 좋은 기술이죠.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저거는. 아,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불러와서요. 이거 파괴해 줄게요. 오스원님은 아무튼 꼭 그 아틸라 해보세요. 꼭 아틸라를 해보시고, 아틸라 해보시고 이제 그 기병도 좀 써보시고 그러시면은, 캠페인도 해보시고 그러시면은 이게 좀 게임이 어려워도 로마2보다 진짜로 이제 훨씬 괜찮은 게임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괜히 로마2를 맨날 욕하고 아틸라가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게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좀. 로마2는 그냥 발로에도 이기는데, 발로에도 깨는데 아틀라는 좀 게임을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피곤해요. 자, 파괴학탈 지금 7개고 졸라 피곤하죠. 아틀라가 낫죠. 아틀라가 낫죠. 자, 턴농입니다. 동방지역을 내가 다 먹었는데도 씨발 수입이 1000원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너무하잖아. 너무하지 좀. 군단을 내가 아주 많이 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네 정말. 자, 블레미스가 휴전하자 그러길래 휴전했습니다. 드로베타의 반란이 터졌는데, 이거는 김하공 수도 있네. 이거는 한턴 개겨줘야겠네요. 한번 개겨봅시다. 아니면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는데 아마 이기지 못할 것 같고요. 기병 전력을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 창병이 한두 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Our general is under attack. The men are wavering. The enemy general is dead.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좀 기마공수 때문에 못 뛰겠네요, 이거는. We are losing ground.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얘 못 이길 거 아니야. This is a shameful display. Cuk 서서 개새끼 줬네. 아니 로드 할까? 로드에서 로드에서 반란이 다른 지역에 터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만화의 꼼수긴 하죠. 한번 로드 해보죠. 뭐. 이왕 생각한 김에 한번 로드 해봅시다. 이 캠페인은 분열된 지역 캠페인은 이게 로마 2에서 반란 시스템이요. 옛날하고 달라졌거든. 로마 2 이전 게임이 웨놈 2였나 그랬지. 그 웨놈 2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됐었어요. 한 지역에 이제 거점이 안에 세네 개씩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지역이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거점 하나가 지역 하나인 거죠. 근데 로마 2에서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예를 들면 다키아다 그러면 네 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반란이 터진다고 그러면은 이 네 개 중에 한 개에서 랜덤으로 반란이 터지도록 그 게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빙신 새끼들이 어떤 빙신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이제 또 드로베타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주둔군이라는 게 있어서 그 주둔군으로 반란군을 이제 한 몇 턴 정도는 묶어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주둔군이 그러니까 반란군을 묶어두는 동안 외부에서 이제 우리 군대가 와서 이걸 보내줄 거 아니야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원본 캠페인은 괜찮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요 분열된 지역 캠페인에서는 이제 유독 반란군이 그 주둔군이 되게 적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반란이 뜨면 첫 턴에 바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죽고요. 아마 공격이 올 텐데 그거 잡아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이 터지면은 이제 거점을 그냥 하나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모든 지역에다가 군사 건물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캠페인 자체에 그냥 문제입니다. 캠페인 자체에 문제. 그래서 캠페인 할 때 짜증이 나는 원인이죠. 되게 짜증이 많이 나죠. 자, 드디어 적자입니다. 적자도 없습니다. 빙신도 아니고 적자랍니다. 적자. 이렇게 화가 날까?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고 즐거워야 되는데 씨발 이 게임을 하면은 화가 나. 짜증이 나고. 자, 나이소스에 있는 애들은 테살로니카 먹고요. 이거를 여기 지금 그 기독교 건물 있거든요. 이단 새끼들 건물 있거든. 튕겼네. 왜 자꾸 튕기지? 오늘 만짐 두 번째죠. 튕긴 게. 이상하네. 로마 내 이게 이렇게 자주 튕기는 그런 게임은 아닌데. 왜 자고 튕길까? 강아지 왜 그래? 왜 이래요? 또 튕기네? 게임이 좀 문제가 있나? 이거 지금 마이너 모드도 아닌데? 그냥 기본 게임인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자, 얘네들은 여기 배치하고 이상하게 자주 튕기네요.
I am a reaper of souls. Ready for battle. Are you men? Ready for orders. We fight for you, my lord. My lord.아카이아에도 반란 터지겠네. 자, 여기 약탈해 주고요. 자, 턴 넘깁니다. 영상 끊고요.